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태종의 막내딸 정성공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녀는 생전에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정성공주의 딸은 신사임당의 할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정성공주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미가 정성공주의 아들인 남빈의 아들, 그러니까 정성공주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이의 본가는 의령, 144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이는 사망 후에 민중들에 의해서 신격화된 인물이라서 그에 관련된 민담과 전설이 아주 많은데요. 그의 출생에 대한 전설 역시 많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를 이야기해보면 장호원읍 백족산에 굴바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굴이 있었고 그 근처에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이 절에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밤이면 꼭 한 명씩의 스님들이 깜쪽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부터 이 궤변을 이상하게 생각해오던 글빵 선생이 그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절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님은 절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글빵 선생이 스님에게 무명옷 한 벌을 내어주면서 그러면 이 옷을 꼭 입고 있게나 냄새가 좀 나더라도 절대 벗지 말고 꼭 입고 있어야 하네 하며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글빵 선생이 이 친구가 무사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절에 올라갔는데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절이 비어있는 겁니다. 글빵 선생이 주변을 다 찾아보니 이 굴바위 앞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자빠져 있고 그 목에 자신이 친구에게 주었던 무명옷자락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빵 선생이 준 이 무명옷에는 독한 담배찐이 묻혀져 있었는데 지네가 친구인 스님을 삼키다가 이 독한 담배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백족산 허리 부근에 오색영롱한 구름이 감돌더니 구름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개미실 남시집으로 사라졌고 얼마 후 그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미는 지네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나미의 탄생설화로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그가 뱀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뱀을 죽여서 불에 태웠는데 그 뱀의 전기가 연기가 되어 어떤 기생의 몸에 들어갔고 그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나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다른 탄생설화로는 이 나미의 아버지가 가평골짜기로 사냥을 갔는데 어떤 부인이 이 한겨울에 보리밭에 오줌을 누는데 커다란 보리밭에 눈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녀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장수였다는 거죠. 나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다 생각을 하여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나미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나미가 지네나 뱀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거나 장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변신 능력에 귀신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미는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내를 맡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연려실 기술에 실려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미가 젊었을 때 거리에서 놀다가 어떤 종이, 어린 종이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상자에 분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미에게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나미가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그 상자를 따라가 보았는데 그 상자를 든 종이 어떤 재상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 집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기에 나미가 들어가서 물어보니 주인집 작은 낭자가 벼랑간 죽었다는 겁니다. 나미가 내가 들어가서 보면 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까 보았던 그 분바른 귀신이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미를 보자 깜짝 놀라며 바로 달아나 버렸다고 하네요. 나미가 어린 종이 가져온 상자 속에 무슨 물건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홍시가 들어있었는데 이 낭자가 그 홍시를 먹더니 갑자기 숨이 막혀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나미는 자신이 본 귀신을 상세히 말을 하고 귀신 다스리는 약으로 그 낭자를 치료를 했더니 낭자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낭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좌이정 권남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권남은 이 일로 나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해서 사위로 삼고자 했고 맹인 점쟁이 홍계관에게 점을 쳐보게 했는데요. 홍계관은 아, 이분은 젊은 나이로 최고의 영예를 얻을 것이나 일찍 죽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따님은 그보다 명이 더 짧으며 아들이 없고 복을 누리되 화를 보지 못하니 사위로 삼아도 괜찮겠습니다. 라는 점괘를 냅니다. 결국 권람은 나미를 사위로 삼게 되죠. 이 민담은 나미가 귀신조차 무서워할 정도로 용력과 기상이 대단한 인물이며 남자다운 강인함과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민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말한 것은 모두 야사이지만 1456년 나미가 권람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미는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무척 뛰어났고 특히 활을 아주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를 본 중국 사신이 이와 같이 좋은 장수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미가 이렇게 무예에 특출한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1458년 세조 4년에 17살 어린 나이로 무과에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 문무과를 불문하고 이 과거 급제자의 평균 나이가 30세 전후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정말 빠른 등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나미는 세조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1467년 세조 13년에 북간의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각 지방에 현지 출신 수령은 대폭 줄이고 중앙에서 직접 관원을 파견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 세조가 임금이 된 후 김종서의 기반이 되었던 이 함길도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김종서 휘하에 있던 이징옥의 반란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이에 세조는 함길도에 대한 차별 정책을 또 쓰게 되는데요. 호패법을 강화해서 변방 백성들의 이주를 제한한 겁니다. 세조의 이런 정책에 함길도를 비롯한 북방 지역 백성들이 이 큰 차별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함길도 길주 토박이로 자라서 회령 부사로 역임한 이시애 역시 세조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시애는 현지 양반과 상인 계급을 포섭하고 조정에서 병사들을 보내 이 북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1467년 5월 길주에서 온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인 다음 아우 이시야 매부 이명효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군은 길주 목사 설정신, 부령부사 김익수 등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에 세조에게 반란 보고문을 올립니다. 강효문 등이 한 명의 신숙주와 같은 중신들과 결탁을 해서 모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는 내용이었죠. 그 와중에 반란군은 단청과 북청을 제압하고 함흥을 공격해서 관찰사 10명을 죽이고 채찰사 윤자홍까지 생포하며 기세를 올립니다. 세조는 귀성군 이준을 함길도, 강원도, 평안도, 항해도의 사도 병마 도총사에 임명을 하고 조성문을 부총사로 하고 허종을 함길도 절도사, 강순, 어유소, 남이 등을 대장으로 삼아서 만 명의 토벌꾼과 함께 함흥으로 보냅니다. 이후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를 해서 철원까지 진격을 했는데 관군의 효과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말경 북청에서 오만의 강군과 이시애의 동생 이시압이 지휘하는 반란군의 일대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나미가 반란군들을 베어내며 적진을 휩쓸게 됩니다. 실록에 기록된 나미의 활약상을 읽어보면 북청의 싸움에서 나미가 진압을 드나들면서 사력을 다해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이 과정 중 몸에
네다섯 개의 화살을 맞았지만 표정이 태연했다. 비장 남이 등이 돌격하여 싸워서 적의 기치를 빼앗고 적 수백 명의 목을 베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혈기로 두려움 없이 전장을 누빈 나미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하네요. 반란군과의 격전은 8월까지 계속 되었는데요. 관군들의 기세에 마침내 반란군들은 꺾이게 되고 8월 12일 이시의 등이 생포됩니다. 이시에는 곧바로 기성군 이준에 의해서 차명에 처해져 효수되었고 이로써 4개월에 걸친 이시의 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시의 난을 진압한 기성군 이준과 조성문, 어유소, 허종, 허유래 등 41명은 조선의 제6차 공신인 정충적계공신으로 노큰되었는데요. 계유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들이 구공신이라면 이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공신이 됩니다. 남인은 전투 중에 행무원군을 거쳐 정사품 행호군에 임명되어 장군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난을 진압한 뒤에는 적계 1등 공신과 의상군에 책봉됩니다. 이시의 난으로 빛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유자강입니다. 유자강은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갑사, 그러니까 군인이 되었는데요. 무예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는 제대로 진압을 못해서 세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유자강이 대담하게 진압 계책을 세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를 읽어본 세조가 유자강을 불러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그의 자질을 살펴본 다음에 바로 전장에 투입시키죠. 그리고 그는 보란듯이 공을 세웠고 이후 세조의 총애를 얻고 부호군이 됩니다.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북변에 건주의 여진족이 출몰을 했는데요. 남인은 평안도선이사 윤필상이 지휘하는 토벌군의 우상대장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남인은 총대장 강순, 자상대장 어유소와 함께 일반 군사를 이끌고 출전을 해서 파정항 인근을 공격했는데 여진족 지도자 이만주와 그의 아들 고나팝을 죽이면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진족까지 평정을 한 후 남인은 공조판서에 오이도총부 도총관을 겸직하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병조판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세조는 남이에게 이미 공신에 책봉되었고 더 큰 전공을 세웠으니 자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라는 말을 했는데 남이의 성정을 잘 알고 있어서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귀성군 이준은 세조의 동생인 이명대군의 아들로 세조의 신임을 받아서 이시의 난에서 또 큰 공을 세우고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1468년 7월에는 28살 이 젊지젊은 나이로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는 입지적 인물입니다. 수다몽 영상에서는 세조의 후궁이었던 덕중 스캔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물이죠. 남인은 그 자신도 초고속 출세길을 밟고 있었지만 귀성군의 이런 빠른 승차에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남인은 세조와 함께하는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요즘 주상께서 기성군 이준을 지나치게 총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성군과 남인은 20대의 동갑내기였는데요. 사실 기성군은 침착하고 신중해서 언행을 삼가고 늘 좀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남인은 호방한 성격과 가벼운 언행을 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인은 국상 중에 술과 고기를 먹고 여인과 동침을 하기도 했고 또 민망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남이가 어머니와 동침을 한다라는 이상한 소문이었죠. 워낙 자유분방한 모습이다 보니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조 말 조정은 한 명의 신숙주 강희맹 등 이 훈구 대신 그러니까 구공신과 기성군 이준, 남이 등 신진 세력이 대립하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출사를 한 이 신공신들은 경험 많고 교활한 이 구공신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신공신들 대부분이 이시의 난 진압 이후 급성장한 무장들이었는데 서로 뭉치기는커녕
자신들끼리 세력 다툼을 했고 유자강은 이 신공신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신공신의 틀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젊은 예종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한 귀성군 이준, 남희 등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68년 예종이 즉위를 하자마자 한명회가 예종에게 남희는 병조판서로 있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예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위를 한 그 당일 바로 남희를 겸사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병조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던 인물을 궁궐 경비대장 자리인 겸사복장으로 자천시켜버린 거죠. 예종이 임금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업무가 남희의 자천이었던 것을 보면 이 구공신과 예종이 신공신들을 경계하고 있었고 언제든 쳐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희는 호방하고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인물이어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이 구공신들인 흥부 세력들에 대한 불만의 말을 자주 쏟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